시전 60도 다 적용. 좀 근데 애니메이션 컷신 되게 좋다. 자, 일단 오늘 찍어 먹을 게임은 뉴럴 클라우드고요. 접속이 먼저 돼야 게임을 할 수 있는데 접속되는 것 같다. 먼저 들어가 보자고. 자, 먼저 화질을 선택할 수 있게 나오는데 절전, 표준, 선명 차이가 뭐야? 일단 고사양으로 진행을 해봅시다. 지금 네 눈앞에 보이는 건 의식의 디지털화 인터페이스인데, 3년 전 클라우드맵 프로젝트에서 일어난 사건이 서버의 세계를 모든 걸 바꿔보였고 지휘관에게 모든 걸 덤탱이를 씌웁니다. 그동안의 모바일 게임들을 생각을 하면은 항상 지휘관이 알아들을 수 없는 이야기를 지휘관한테 하면서 아무튼 네가 인류의 희망이라는 소리니까 가! 선택권이 없죠. 거기다가 항상 보면은 이상하게 기회가 한 번뿐이야. 기회가 한 번뿐인데 가면은 여러 번 기회를 주긴 합니다. 여튼 뭐 그래요. 2063년. 지금이 2022년이니까 앞으로 41년 뒤에는 이런 세계를 맞이할 수 있다는 거고요. 그러면 저 같은 경우에는 41년 뒤니까 76세에 이런 세계를 맛볼 수 있겠네요. 얼마 안 남았네. 자, 이제 대부분 이 눈을 껌뻑껌뻑 뜨면서 여기는 이러면서 시작하겠죠? 제발 일어나세요, 교수님. 오아시스가 습격받아서 모든 시스템이 심각한 손상을 입어 오프라인이 됐으니 빨리 지금 재가동을 해가지고 어떻게든 해야 됩니다. 1차 공세를 막 1차 공세를 막아냈다라고 하는데 뒤에 지금 잠깐만. 1차 공세를 막아냈는데 뒤에 막 뭐가 막 펑펑 터지고 있는데 맞아? 자, 교수님의 힘이 필요해요. 함께 명령을 내려주세요라는 걸로 튜토리얼을 시작하겠죠. 뭐야 이 위에 있는 건? 되게 약간 로그라이크 게임 감성이네. 전투 개시. 잠깐만. 야, 나한테 전술을 깔아달라고 했는데 왜 스스로 싸움? 야, 우리 애들 피다는 거 보면은 싸움이 1대 안 되는데. 교수, 이지스 준비하려 명령을 내려줘. 궁극기를 사용할 준비가 마쳤다고 하니까 궁극기로 치명타를 꼽아주세요. 궁극기를 누구네? 오, 애니메이션 연출이네? 오, 야, 궁극 개쎄. 나쁘지 않은데? 연출신도 되게 괜찮네. 작전 종료하면서 마지막에 딱 이렇게 나오면서 피해 통계 누르면 공격계, 방어계, 그리고 회복계 이렇게 3종 세트로 나오죠. 그리고 이런 계열의 게임들은 보면은 되게 일본어로 많이 적혀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자, 다시 좀 2차 싸움을 들어갑니다. 쏠이 위험해요. 즉시 지금 지원하겠어요. 궁극기 발동을 내려 쏠을 치료해주세요. 애니메이션 장면. 아, 야, 좋은 느낌 있는데? 게임? 좀 근데 애니메이션 컷신 되게 좋다. 교수님의 이미지를 선택해 주세요. 이 다이슨은 뭐죠? 박식한 지휘관. 천하무적 오타쿠. 아, 뭐야 이거? 문과 용사 박식한 오타쿠. 버추얼 교수. 고독한 과학자로 시작하겠습니다. 안돼. 천하무적 오타쿠. 좀 스킬샷이나 이런 것들에 대한 뭐 나가는 게 어떻게 되는지 봐야 되니까. 와, 뭐야, 메인 화면 나오는 장면도 좀 그럴싸하네. 차례대로 점검해보세요. 아, 역시 예상한 대로 건설 시스템 바로 나오죠. 현재 상황이 급하고 자원이 한정적이기 때문에 보드 보관할 수 없으니 건설을 해야 됩니다. 검색 터미널이 필요하니까 이걸 건설하자고요. 여기다가 지어주세요. 공작소를 건설을 해야 돼요. 여기다 지어주세요. 건설 끝나면 편집 모드가... 야, 뭐야, 네가 다 지을 거면 그냥 처음부터 지어놓... 인형 검색, 뽑기하라는 거죠. 뭘 뽑아볼까? 이거 60회 이내 삼성 인형 확정. 확률은 어디 나와있나? 확률 같은 것도 나올 텐데. 규칙 설명. 삼성이 3.6%, 이성이 18%, 일성이 78%. 아, 그러면 자, 이거 한번 뽑아보자. 그 뽑기 징 뿅. 자, 파란색 먼저. 몇 명이야 지금? 하나, 둘, 셋, 넷, 다섯, 열. 뭐래? 보라색 두 개. 보라색 두 개. 찡. 뭐야! 누런 거! 오케이. 이거, 누런 거 하나 나왔네. 3.6% 뚫었다. 초코. 제시. 자, 맥스. 시모. 오! 이블린. 네. 자, 나중에 교환도 할 수 있다고 하네요. 공식 카페에 가입하고 다양한 보상 받자. 이런 거 한번 구경 한번 해볼까? 아, 공식 카페도 이렇게 나오네. 전체 공지. 자, 뉴럴 클라우드 오픈 기념 쿠폰 코드 발송. 오픈 기념 쿠폰 코드 42랩. 교환 코드 42랩. 확인. 하그 코인이랑 디그 코인.
이런저런 기본적인 보상 같은 것들은 카페에 들어가셔가지고 친구들을 사귀거나 아니면 각종 필요한 이벤트에 대한 정보 같은 걸 얻을 수도 있고, 거기다가 지금 우리 투수들이 알려주는 것처럼 저런 쿠폰들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초반에 게임을 할 때는 저런 쿠폰 같은 것들을 좀 활용하시는 게 좋습니다. 생각보다 되게 게임이 복잡하네, 의외로. 아, 보스네요. 귀엽게 생겼네, 용가리. 도발이 위에 있으니까 얘를 위로 빼주는 게 아니다. 얘를 위로 빼고 얘를 빼. 그래야 도발이 들어가면서 앞에다가 끌어올릴 때 끌어올리고. 새로운 기능 해볼. 출석 모듈. 오아시스 시범주. 한정 특가. 이거 클리어하면은 확정 뽑기 할 수 있겠네. 그리고 1-5 스테이지 클리어하면은 인원 배치도 늘어나네요. 총 8명까지 가능한 건데? 이건 얘는 왜 이 불이 들어와 있는 거지? 재능 돌파. 아, 재료가 있으면 재능 돌파를 할 수 있다. 돌파를 한다고 해서 별이 늘어나는 게 아니라 이 불이 들어오는 거네. 그럼 프레넬이 불이 게 맞는 거야? 뭐야 이거? 아, 이거 누르면 바로 레벨업 하네. 전술탭이고 두 가지 강화 분기가 존재하며 시중한 방향성이 다르니 선호하는 방향으로 했는데 빈칸으로 옮기는데 5초간 모든 피해량이 증가합니다. 대상의 최대 체력 5%를 회복한다. 회복도 괜찮을 것 같긴 한데 일단 피해량 증가를 하고 부대 편성으로 넘어가서 일단 솔 나와야겠지? 일단 이 덱으로 가면 될 듯? 수명연탄으로 가져가고 무장기 함수카드 하나 도발 표적 열화 우라늄탄은 챙겨도 좋을 것 같고 완전 그냥 평타 기반으로 조진다는 거네. 경기가 흥미진진하구나. 자, 그래서 일단 오늘 해본 게임은 뉴럴 클라우드라는 게임인데 이게 이제 소녀전선이라는 게임의 후속 게임이라고 하잖아요. 후속 게임? 후속 게임이라서 수집형 캐릭터들 육성하면서 하는 게임을 좋아하시는 분들이 계시면 이 게임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캐릭터 뽑는 맛도 있고 그 다음에 콜렉트 게임이다 보니까 오랜 시간을 투자하면 결국 마지막에 끝선에는 오래 한 친구가 이 게임의 정점에 올라가 있을 수 있는 뭐 그런 장르의 게임이거든요. 물론 현질과 과금을 함으로써 좀 더 시간을 땡길 수 있는 부분은 있겠지만 여러분들은 무과금으로도 재밌게 즐기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뉴럴 클라우드는 여기까지 하고 저는 이만 안녕.